배고파. 진짜 배고파. 역시 여행하면 고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? 소리만 들었는데도 벌써부터 침이 고여옵니다. 오늘은 저희 바베큐 해 먹을 거예요. 새우도 있고 재한이 좋아하는 소시지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. 집이 통째로 이동하니까 네. 어때요? 더 다니기 좀 편리하고 그런가요? 네, 더 시간도 단축되고 네, 그 시간에 좀 더 가족들이랑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먹을 시간도 더 풍부해지고 네, 그런 장점이 있어요. 강희는 워낙 이런 캠핑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더 피곤하지 않으세요? 제가 할 것까지 대신 다 해줘서 편해요.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, 김소다. 아, 나는 이제 이 캠핑을 통해서 우리 선녀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봐도 좋아요. 그래서 매주 되면 기대가고 있어요. 막 흥분도 되고 설레요. 지금 제가 여기 캠핑카 작업하는 동안 조금 한 달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. 더워서. 네,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해요. 내가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와서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. 여기서 그 강원도 동해안도 1시간 반이면 가요. 맘만 먹으면 떠나요. 먹자. 자, 더운데 시원하고 좋다. 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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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야외로 나오니 평소에 즐겨 먹던 고기도 또 다른 느낌인데요.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더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. 사실 종호 씨 가족은 딸인 초아 씨가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자주 여행을 다니곤 했다는데요. 여행을 좋아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족여행이 누구보다 몸에 뱄다는 초아 씨. 그 덕분인지 지금까지도 식구들 사이에서 큰 싸움 없이 애정과 행복이 넘친다고 합니다. 즐거웠던 점심 식사도 끝! 오늘 여행은 여기서 끝인 걸까요? 자,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강에서 산으로 한번 가볼까? 어? 그럼 오늘은 강도 가고 산도 가고 다 가네요? 그러네. 야, 좋아, 좋아! 가자. 출발! 가자, 산으로 가자. 좋아, 좋아! 출발! 시원했던 북한강을 뒤로 한 채 다음으로 주무 씨 가족이 달려간 곳은 바로 산!